크리오 8.0까지는 현재 최신 버전인 크리오 8.0까지는 우리가 스케치에서 텍스트를 입력할 때이 기본 글꼴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하려고 하면 뭐 맥키를 쓰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미 사실 맥키도 좀 제약 조건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2D 도면에서 맥키를 만들 때는 글자나 아니면 치수를 한 번만 선택해 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스케치에서는 이걸 한 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특성에 들어가면 글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선의 어떤 종류를 바꾸는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만일에 우리가 이 글꼴을 바꾸려고 어떤 맥키를 실행하면 맥키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글자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맥키를 사실 이렇게 그냥 디폴트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따로 좀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 놓아야 되는 상태라 이걸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맥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서 둘둘이라고 하고 뭐 이런 맥키를 만들어 보겠는데, 뭐 맥키 내용이야 간단하겠죠. 그냥 이 폰트 3D라고 되어 있는 게 디폴트니까 이거를 제가 뭐 센츄리 고딕이나 이런 걸로, 고딕 없나? 센츄리. 아무튼 뭐 다른 걸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서 새 굴림 맑은 고딕, 이런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탑하고 이 둘둘이를 이라고 하는 이러한 맥키를 저장을 이제 하면 될 겁니다. 되겠지만 여기서 더블 클릭했을 때 이거를 둘둘을 입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키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빠른 액세스 도구모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 빠른 액세스 도구모음을 이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all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고 여기 보면 맥키를 하겠다. 맥키인데 20이라고 하는 게 20이 아니라 스케치 폰트가 있죠. 요거를 가져오겠다. 이거를 제일 아래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또 여기다가 그림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이 글자를 좀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 스케치로 가볼까요? 스케치 모델 탭에 스케치에서 스케치 탭에 가서 여기 보면 글자가 있을 겁니다. 아마 텍스트가 여기 있는 글자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붙여넣기 하는 거죠. 붙여넣기를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아마 될것 같은데, 이걸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맥키를 키보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콘 누르면, 자,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다른 글자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폰트가 이제 그 폰트 3D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면 얘가 맑은 고딕이 된 것이죠. 요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